저희가 오늘 토토생 임원랜드 소로리 토종포에서 토종론을 포함한 토종밭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 영상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정말 힘든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저희가 소로리 마을회관 앞에 조촐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자, 여기 등장한 음식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먼저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김치입니다. 이 김치가 땅속에서 5개월을 묵었던 김장김치고요. 그걸로 이렇게 김치찌개를 했는데 벌써부터 인기가 많아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이판에는 새우도 있고, 이거는 돔인데 부위용 돔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국수부터 시작해서 여기 또 그 유명한 이게, 아, 이게 정말 서울 여의도부터 청주 유기농 마케팅 센터까지 아주 뜨거운 인기를 구가했던 녹토미 쌀떡입니다. 가래떡. 그거를 즉석 구이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정말 보람 있는 하루의 일정을 마치는 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교감 선생님.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죠? 뺑이 쳤죠, 뺑이. 뺑이. 아.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저 한결의 소로리 초등학교 교육생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좀 메시지를 던져주십시오. 요즘 많이들 오신다 그러네요. 아, 굉장히 즐겁습니다. 예. 오셔서, 예. 우리들 두 달 동안 일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그거 즐기시고, 예. 그 다음에 저처럼 뺑이 좀 치십시오. 오세요! 뺑이. 자, 뺑이를 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청과위원회에서 하계 선생님. 예? 예, 예. 음식 장벌 직접 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 장소가 주로 활동 본거지가 되는 겁니까? 여기 마을회관의 교육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교육장은, 예. 마을회관도 있고, 저 안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름 가기, 여름 뜨겁지만 않을 때는, 가능한 한 야외 이동 교육도, 예. 야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야외? 네, 우리 실습장 가서 인근 지역에, 예.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교잖아요. 예. 토종 생태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 교육장을 이동하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게 생태 아닙니까? 예, 예. 예. 아, 그렇죠. 예. 우리 뭐 생태하면은 우리 저 논살림의 답산 박미숙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동태도 있어요. 동태도 있어요. 네? 생태도 있고. 답산 선생도 오늘 오셔가지고 뭐 느닷없이 뭐 많은 일들을 해내셨는데, 우리 저 소로리 토종학교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한테 좀 메시지 한마디 던져주세요. 토종의 메카가 되고자 하는 임원경제에, 예. 함께 발맞춰서 가면서요. 예. 저희는 이제 생태보험을 맡고 있기 때문에 토종과, 예. 생태가 한 몸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듯하니 많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표정을 보십시오. 자, 대단합니다. 우리 답선 선생님. 아, 그리고 우리 실습 교수 되시는 능산 홍진희 선생님, 참 오늘도 많은 일들 하셨는데. 막걸리만 마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막걸리만 마시면 이렇습니다. 예, 이 충청도 본연의, 예, 그 분위기가 나오네요. 자, 우리 젊은 청년 농군 겸서 선생. 오늘 참 하루 좀 빡세게 노동을 했죠? 네, 빡세게. 예, 뭐 흙부터 떠가지고. 기어서 이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아래 위로 보면 온통 흙투성이에요. 근데 교육생들도 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교육생들이 많이 오셔갖고 같이 하면 더 빠르고 더 즐겁죠. 아, 네. 그렇군요. 지금 교육생들 없어갖고 힘든 거지. 그래서 교육생들이 없어서 긴 거예요, 겼어. 아, 교육생이 없어서 바닥을 겼다. 아. 하여튼, 이렇게, 뭐, 조촐한 저녁 자리지만, 이것이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정말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이 아닌가. 자, 이런 낭만을 여러분들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결의 소로리 토종학교.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의 특별 탐방을 마칩니다.